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나다운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브랜드 네케르의 필름 유어 레이시오 키트 리뷰를 할 건데요. 꾸밈없이 본연의 모습을 담아 필터 없는 필터 카메라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네케르의 감성을 보여드릴 수 있게 베이스 제품과 세 가지 립컬러로 완성한 룩을 제품 리뷰를 중점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키트를 열면 필터 카메라와 필름이 담겨있고 밑에는 나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려줄 FX 세럼 미스트, FX 뷰티밤, 컬러 스웨드 립라커 3종이 담겨있어요.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먼저 세럼 미스트로 보습을 채워줄게요. 이 미스트는 부드럽게 분사돼서 한 곳에 뭉치지 않고 골고루 뿌려줄 수 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서 기분 좋았던 제품이고 또 얼굴에 끈적임 없이 건조함만 딱 잡아주고 흡수도 빨라서 화장 전에는 물론 건조할 때마다 뿌려주기 좋더라고요. 최근 사용했던 미스트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다음 구성품 FX BB는 튜브형으로 되어있어 사용하기 편하고 잿빛이 강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환하고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져요. 또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어서 데일리로 가볍게 발라주기 좋아요. 나다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네케르 브랜드에 딱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저는 FX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게요. 처음 봤을 때 피치피치한 색감에 스퀘어 쉐입의 그라데이션이 있는 디자인에 반했고 사용 후에는 자연스러운 커버력과 피부에 착 붙는 밀착력에 반했던 제품이에요. 또 마스크에 묻어남도 적고 지속력도 좋아서 요즘 사용하기에 좋은 쿠션이에요. 21호, 23호가 있는데 저는 21호를 사용했더니 피부가 딱 예쁘게 표현됐어요. 다음은 컬러 스웨이드 립라커를 사용해줄 건데 립스틱과 틴트의 장점을 섞어서 선명한 컬러를 입술에 빠르게 픽싱시켜 오랫동안 컬러를 유지시킬 수 있고 부드럽고 뭉침없이 발리는 제품이에요. 마무리가 보송보송하게 되어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먼저 1호 스펀지 베이지는 여리여리한 색감의 피치 베이지 컬러로 베이스로 바르기도 좋고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 컬러예요. 발랐을 때 제형이 크리미하게 발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술이 편안한 촉촉함과 보송함이 느껴졌어요. 볼에도 발라 블렌딩해주면 자연스러운 혈색을 주면서 차분한 메이크업이 완성돼요. 다음 2호 블러 로즈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차분한 MLBB 로즈 컬러로 이 컬러 역시 진한 색을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바르기도 좋고 단독으로 발라도 분위기 있는 컬러예요. 볼에도 발라주면 생기가 생기면서 무난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하고 다니기 좋아요. 때에 따라 좀 더 그윽한 분위기의 메이크업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컬러는 제가 베이스로 보통 너무 많이 사용해서 세 컬러 중에서 저한테는 제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마지막으로 6호 프레스코 칠리를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는 이름이 칠리지만 코랄 핑크 느낌이 좀 더 강해서 코랄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데일리로 바르기 좋고 채도가 조금 느껴져서 얼굴이 환해지고 산뜻한 무드를 주면서 셋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예요. 오렌지빛이 많이 돌지 않은 핑크 코랄 컬러라서 톤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 같아요. 볼에도 발라 완성시켜주면 생기 있으면서 청순한 무드의 메이크업 룩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리뷰는 끝났는데요. 네케르 스페셜 키트 속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나다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브랜드 메시지는 물론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최근에 새로운 메이크업 라인들도 출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관심있게 보게 될 브랜드예요. 그럼 필터 카메라처럼 꾸밈없이 나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려주는 내추럴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